안녕하세요. 충진의 대표입니다. 애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그 충북 부흥군의 날씨는 대체적으로 좋은데요. 아침에도 좀 비가 왔고 5시부터 또 비가 온다고 합니다. 점심 먹고 좀 날이 더워서 좀 쉬고 지금 이제 또 밖에 나가서 좀 가온을 돌보는 일을 좀 하고 또 이제 견사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제 잠시 틈을 내서 또 영상 앞에 이렇게 자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특별히 좋아하는 숫자가 있으신가요? 저는 그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좋아하고 7이라는 숫자는 좀뗄수 없는 그런 인연이 있는 것 같은데요. 또뭐 북한에는 또뭐이 서방권이나 우리 대한민국은 7이라는 숫자가 뭐 행운의 숫자지만은 또 북한 같은 경우는 또 구구절이라고 해서 이제 구라는 숫자를 자기들이 행운의 숫자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게 된 동기가, 제가 학교 다니면서 주로 뭐 이렇게 7반, 뭐, 반 편성에 7반을 거의 다 7반 이렇게 있었고, 또 제가, 제 인생에 거의 뭐 절반 이상, 몸담았던 곳이 이제 특전사, 7공수 특전여단이라, 제가 또 칠공수에서 근무를 해서 7이라는 숫자하고 또뗄수 없고요. 제가 또 이곳 그 지금 있는 데가 신암리 77번지입니다. 근데 이게 신암리 77번지 하니까 7이 두 번씩 이렇게 있는 숫자가 있으니까 굉장히 좀 신기하기도 하고 뭐 인연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생각하고, 하여튼, 뭐, 이래저래 그 7이라는 숫자하고 좀 연관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7이라는 숫자, 뭐, 저는 7이라는 숫자하고 이렇게 좀 인연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기억나는 그 숫자나 어떤 그런 추억들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그 가슴 아픈 해가 2007년도, 이제 2008년도죠. 2008년도인데 그 이제 가장 힘들게 보냈던 해가 2007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군생활을 2007년도 지금도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날이 2007년 12월 7일 예. 2012월 12월 7일 날, 그 이제 서해안에, 삼성그룹, 그 유조선이, 이렇게 침몰하면서, 그 기름이 유출돼서, 저희 부대원들이 거기에서 이제, 기름 유출된 것을 수거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그 국민들, 대민지원 오신 분들은, 이제,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해변가 이런 곳에서 이제 방제 작업을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이제 특전사에서 그쪽에 이제 대민지원 작전에 나간 동기는 이제 해안가 대부분이 보면은 그 어떤 암벽, 그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뭐 그런 그 벼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곳에 밑에 이제 어떻게 그 기름 수거를 할 것인가 해서 이제 저희가 특전사 일개 여단에 경계 변경만 남겨놓고 다 그쪽에 작전에 투입됐는데요. 그때 저도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정말 그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막 콧구멍에서 이제 막 거의 뭐 기름이 이렇게 나오고 인체로도 기름이 많이 들어갔겠죠. 그리고 이제 12월 7일이기 때문에 정말 그 해안가 추위라는 게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추위였는데 제가 그 2007년 12월 7일 날 거기 도착해서 정확하게 한달 이제 2008년 1월 7일 날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제 12월 달이다 보니까 뭐 크리스마스도 가까우고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전후해서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집사님들 그 군인 가족분들이 이렇게 햄버거를 준비해 갖고 오셨는데 이제 우리 그 부대원들 하나씩 이제 햄버거를 이렇게 준비해 갖고 오셔 갖고 저희한테 이제 위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철없는 하사가 이제 화장실에서 이렇게 소변 놓는 여성 가족분 그 신체 부위를 핸드폰으로 찍다가 그게 이제 발각돼서 이제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이제 그게 그때 당시 이제 원장관님 그 양반 이제 귀에 들어가고 어차피 이제 거기에 지휘관이 위치 현장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 부대원들이 또 낮에는 그 추위하고 이기면서 기름 제거 작업을 하고 또 상사급 이상 또 위에 간부들은 또 특별 정신 교육이라고 해서 강당에 집합해서 뭐 쉽게 말하면은 이 군대에서 이제 정신 교육 이렇게 그런 교육을 받게 됐는데 이렇게 이제 뭐 정신 교육이라고 하는 게 자기 자랑 뭐 자기 뭐 어떻게 뭐 군생활 했다 뭐 소위 때뭐 사격 무슨 대회 나가고 뭐뭐 뭐 했다 뭐 하여튼 뭐 자기 자랑이 주고 자기 인생 살아온 인생 뭐 그런 거를 갖다 대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한 2시간 이상 뭐 3시간 막 이렇게 참뭐이 정신 교육 예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 제가 이제 복귀해서 2008년 1월 7일 날 복귀하고 이제 바로 강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몸을 크게 다쳤습니다. 이제 다쳐갖고 제가 이제 응급 환자로 후송이 돼서 이제 통합병원에 있는데 그 병원에 위문을 와서 그 다친 사람을 위로한다는 그 양반 말이 교육 훈련을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참 지휘관은 정말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 분은 뭐 비육사 출신인데, 굉장히 그 자기 출세욕도 강하고, 뭐 자기 그 앞날을 그 미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포부가 크다 보니까, 뭐 비육사 출신이 뭐 장군까지 올라가려고 하면은 사실 뭐, 보통 노력 갖고 안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 병원에 오지를 말든가 와서 그게 이제 다른 뭐 우리 13공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위문 와서 먹을 것도 준비하고 너도 빨리 와서 부대를 위해서 이렇게 좀 애써달라 그러면서 하여튼 그 같은 특전사라고 해도 이렇게 지휘관, 뭐, 부사관들 와서 면회하면서 굉장히 따뜻하게 그 환자들을 대하는 걸 보고,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섭섭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안 좋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있었는데 보통 이제 그 여단장님들이 과거에는 뭐 80년도, 90년도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단장 관사에는 진돗개가 있었습니다. 이제 진도에 사는 그 병사들이 휴가 갔다 오면은 이제 좋은 개라고 한 마리씩 구해갖고 또 이렇게 뭐 대대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선물을 하게 되고 그 선물을 하면은 이제 또 여단장한테 기증이 되고 이제 여단장이 또그 개를 이제 키우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자기 개인적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자기가 그분들이 키울 수 있으면 키우는데 이제 장교들이 근무하다가 이제 다른 그 부대로 이제 임무를 어떤 그 보직이 변경되면은 이제 전투부대에서 이렇게 근무하다 보면 또 이제 행정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대도시 이렇게 가다 보면은 관사가 또 개를 키울 수 없는 여건 뭐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통상 이제 개를 안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진돗개 한 마리가 관사에 있었는데 그 이제 전 여단장님한테 이제 정을 주고 뭐또 사회성도 좋고 하다 보니까 안 짖는 겁니다. 개가 진돗개가 이제 안 짖으니까 그 개를 이제 우리 그 병사들 식당 그 출입구에다 묶어놓고 이 몽둥이를 하나 이렇게 딱 옆에다 비치를 내놨습니다. 그래놓고 거기에다 이제 뭐라고 써서 지나가는 사람은 이제 한 대씩 때려라 이거.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대원들이 지나가면서 몽둥이로 그 개를 한 대씩 때리고, 그러니까 이제 또 그분이 또 가져가갖고, 또뭐 이쁘다고 이렇게 하니까, 나름 이제, 조금, 뭐그 개가, 자기한테만 좀 충성을 다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자기 그 진돗개를 관리했던 그 모습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정말, 사악한 사람이구나. 뭐, 이제 이런, 제가, 이제 뭐, 지난 일인데,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저희 부대에, 이제, 간신병사가 하나 있었는데, 저는 이제 간신병사가, 사실 이제 그 병사는 뭐, 제가 관리하는 병사가 아니고, 이제 좀, 그냥 타부대 병사라고 할수 있는데, 이제 그 병사가, 적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와서 뭐 힘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그 관심 병사가 있을 때 그거를 조금 뭐랄까 좀 고민해 가면서 그 병사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독여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옛날에 이제 오기 장군이 이제 병사가 고름이 이렇게 있으니까 입으로 빨아줬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부모가 통곡을 했답니다. 자기 목숨을 전장에서 바쳐서 그 충성을 다함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근데 이제 오기 장군의 그 일화가 있는데요. 이제 그 병사가 저한테 와서 좀 하소연을 해서 제가 이제 지휘관한테 그 이제 노중령이라고 그 중령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들어 하는데 내가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보직을 좀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뭐 굉장히 그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남의 일에 이렇게 신경 쓰냐, 자기 병력 관리 좀 잘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 병사가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정신병원에서 이제 퇴원하고 왔는데, 이제 그또 아주 악질적인 그런 또 선임을 붙여줘갖고 24시간 막 계속 관리하다 보니까, 이제 그 병사가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 제가 이제 26년 군생활하면서 자꾸 후회되는 어떤 그런 아쉬운 부분이 남는 게 지금도 이제 그
병사에 대한 일인데, 그 요즘에 이제 그 자녀를 많이 안 낳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형제들도 삼남일녀지만은 요즘은 이제 하나 아니면 둘뭐안 낳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거의 이제 하나 둘인데, 군대 와서 병사가 목숨을 잃으면은 뭐 임무수행이든 아니면은 그뭐 자살이든 대가 끊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모가 그 나라에 대한 조국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어떤 애국심이 있을까요? 이제 정말 그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병사는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지금 와서도 생각하고 이제 그때 생각해도 그 병사가 이게 죽게 된 동기는 그 노중영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병력 관리했던 행보관 중대장 이런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노중경이 그 사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무능한 지휘관, 무책임한 지휘관, 쉽게 말해서 이제 뭐 법규 이런 것도 뭐안 지키고 참 어떻게 보면은 왜 이런 간부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지휘관이었는데. 진급이 안 돼갖고 거기 왔는데 또 어떻게 진급을 해서 이제 중령이 진급이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원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감찰 참모까지 진급해서 뭐별두 개까지 가고 자기 아들이 또 이제 장교로 임관해갖고 현재 뭐군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세상을 살면서 남한테 해악을 끼치고 선을 베풀지 못하면은 자식들이 잘 될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근데 제가 뭐 12사단인가 6사단인가 그 신교대에서 병사가 사망한 사건을 보면서 제가 26년이라는 기간 동안 군복을 입고 직업 간부로 부사관으로 이렇게 근무를 한 사람으로서 조금 안타까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 상사를 달았을 때 상사를 달고 소위를 단 친구가 있었습니다. 동기 중에. 근데 이제 다 주변에서 이제 상사까지 진급했는데 왜 소위를 진급하려고 하냐 이렇게 할때그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 나는 그 지휘권을 가지고 근무를 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군대에서 모든 병력 관리, 교육 훈련, 부대 전통을 계승하는 일들이 부사관들이 지금 맡고 있고, 그들의 어떤 그 임무 수행에 참 상당히 굉장히 그 엄중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일선 부대에 이제 모든 거의 대부분의 이제 국군 장교들이 생각하는 부사관에 대한 인식이 부사관은 그 하위 계급 뭐 병력 관리나 하고 뭐 잡초나 좀 깎고 부대 관리나 하는 그 부사관이다 이렇게 취급을 하기 때문에 부대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못된 짓을 하고 부대에서 그 어떤 안 좋은 관습 전통을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부사관들이 또 대다수 또 잠전하고 부대가 또 계속 그 사고가 발생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병교육대 자살 사고 관련해서 좀 안타까운데 그 중대장 그 주변에 부사관들이 노하우 있는 부사관들이 그거를 좀잘 처리를 좀 해서 뭐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여튼 그
제가 7이라는 숫자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다른 얘기도 좀 하게 됐는데요. 우리 충진에는 우리 순종 진돗개를 혈통 보존하고 육성해서 애견인 분들께 마니아 분들께 보급합니다. 정말 그 어쩌면 이 시대의 마중물이 될수 있는 귀한 우리 순수한 혈통 진돗개들이 좋은 분께 가서 정말 사랑받아 가면서 좀 좋은 공간에서 뭐 좋은 사료 먹고 오랜 기간 좀 보살핌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함께 견주분하고 아이들하고 윙윙할 수 있는 그런 반려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할수 있는 거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 순종을 진돗개를 반려견으로 이렇게 키우고 싶은 애견인 분들은 우리 충진에 전화 주시고 한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건강하고 성품 좋고 혈통이 순수한 멋진 진돗개들을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충진의 대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